금기가 많았던 옛날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겠지만 지금은 때때로 관광객을 태우고 섬을 구경시켜 주기도 합니다. 저는 전통 복장을 한 야메이족 어부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부는 배에 오르지 않고 헤엄을 치며 제가 탄 배를 이끌면서 물고기를 찾았습니다. 호기심에 저도 바다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야메이족이 신기하기도 했거니와 젊은 시절 원양어선을 탔던 저 또한 남부럽지 않는 물개라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다 밑이 정말 깨끗해요. 먼저 바다에 들어와 있던 야메이족 한 명이 맨손으로 잡은 문어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바다의 종족인 야메이족의 수영 실력과 잠수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배를 끌고 계속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찾는데도 조금도 지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꼭 전설 속의 인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지쳤나 싶었는데 물고기를 꿰뚫은 작살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빨로 물고기의 머리를 뭅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물고기를 잡았다는 반가움이 앞섭니다. 야, 힘이 있어, 힘이. 야, 야, 신기하다, 신기해. 야메이족이 고기잡이를 났을 땐 항상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잠수해서 물고기를 잡는 동안 배를 지킬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배 끝나는 가지 말고 나는 배만 배 줄 잡고 있으래. 내가 지금 너무 가까이 가면 파도에 의해서 배 상할까봐.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다 싶습니다. 예전에 물속에 오래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점점 힘이 딸려옵니다.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챈 야메이족은 배에 매달려가는 방법을 몸으로 일러줍니다. 배에 매달리고 나니 좀 살 것 같습니다. 야메이족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저까지 매달린 배를 끌고 해안 쪽으로 유유히 헤엄칩니다. 아, 배를 이렇게 갖고 가는 또 방법도 있군요. 그 와중에도 야메이족 눈에는 물고기가 보였나 봅니다. 잽싸게 또 한 마리를 낚아 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물고기를 입으로 뭅니다. 대체 왜 물고기를 잡자마자 무는 걸까요? 아니, 흉내낸 거야. 누구세요? 그다 누구세요? 그다. 야, 말 없어. 야, 뭐라 회 치다서. 아, 제가 회 치다서. 제가 다운 거. 요 아, 물고기를 한 마리 더 잡은 야메이족은 저를 바위섬에 내려주곤 다시 바닷속으로 잠수를 했습니다. 두 발을 땅에 디디고 나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쏘라, 쏘라. 쏘라, 여기 쏘다, 쏘라. 나름대로 성과를 올린 저와 야매족은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배에 물을 퍼내고 야매족은 배를 긁고 꼭 오래전부터 이렇게 팀을 이루었던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바다 속에 들어가니까 이런 고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빨리 안 움직이고 싹 움직이다 사람이 팍 움직이니까 어떻게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창으로 참고하시면 바다에서 인연을 맺은 저와 야매족은 각자 방식으로 한 요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자르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냥 지르러미하고 같이. 그런데 우리는 지르러미는 다 제거를 합니다. 항상 요리를 할 때. 근데 사람들은 이건 내가 할 테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대가리 지름이 부분을 잘라버리고 대부분을 이제. 像这样子的鱼，我们会看起来不尊重。因为你看，鱼的样子都被它也就变成丑丑的，而我们的鱼就还是整条这样漂亮的样子。啊，所以我们的做法跟你们的做法都不一样。所以差别就是它的面貌。差异， 서로 다른 부분을 알아가는 것도 여행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생선 손질에 대한 생각도 좋아하는 양념도 다릅니다. 다른 부분을 알아가는 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 판에서 저희들은 이제 간을 넣을 거거든요. 근데 간을 안 보는 게 조금 부채입니다. 어쩐지 요리사인 저보다 이 야메이족 젊은이가 더 요리사 같습니다. 不是说习惯了，是知道那个就是锅子嘛。我们已经都知道说加几匙盐，然后几匙的那个，就是料理的方式已经都拿捏的差不多了，大概就是这样，然后吃起来就差不多这样。所以我们有时候会尝了，有时候不会尝这样。啊，我们都已经是觉得都差不多OK，就不用尝了。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보입니다. 저는 방금 잡은 물고기로 조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한국식 양념으로 말입니다. 야메이족의 전통 요리법으로 만든 생선국을 맛보았습니다. 생강향이 강하긴 했지만 생선의 부드러운 육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맛있는 요리였습니다.